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기로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무능하고 부패한 교회 지도자가 널려있는 한국교회의 암울한 미래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 팬데믹은 현대교회가 얼마나 무능한 집단인지, 우리네 목사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들인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겠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맹폭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대형교회든지, 뭐, 아니면 소규모 교회든지, 이 하찮은 바이러스의 공격에, 아무 대책도 없이 손을 내려놓고 넋을 잃었으니 말이죠. 그동안, 뭐, 현대교회가, 뭐, 별 힘이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그런 비밀이었지만, 목사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말씀을 들이대거나, 믿음이 없다거나, 혹은 때가 안 됐다거나 하는 등의, 구실과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교묘하게 빠져나왔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자 소규모 교회들은 문을 닫고 대출을 얻어 신축한 교회들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죠. 오래되지 않아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수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유리하게 될 것이 불보듯 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현대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적으로 시작해서 십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적으로 도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면서 기적과 이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였죠. 그러나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자 기적은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후로는 기적이 개인적으로 드문드문 나타났지만 언발에 오줌 누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신학자들의 주장 뒤에 숨어 사도시대에 나타난 기적의 종말을 구하였죠. 말씀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다는 퇴에 기이한 논리를 펼치면서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완성된 이 시대에 현대 교인들은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고 있어요. 말씀이 완성된 이 시대에 기독교와 크리스천들이 서양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말씀이 완성된 이 시대에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맥히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는 개독교 혹은 목사는 목사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기독교와 교회를 옹호하는 글이라도 올리면 십자포화를 맞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서양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출처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을 때그 도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존경스러운 호칭을 붙여준 그런 말이었어요. 당시 사도들과 제자들은 유대교와 로마 당국의 박해로 도망치듯 숨어다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도시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따뜻하고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는 서양 사람들부터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총체적으로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덧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등의 착한 일을 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무능함과 무기력을 회개하며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능력 따위는 없어도 된다는 투로 말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다면 현대교회에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된다는 이유에 대해 한번 반박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이 완성되었으므로 성령의 능력 따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하죠.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텃밭입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흙을 퍼내고 강철 빔을 받아가 기초공사를 하죠. 그러나 집이 완성되면 더 이상 포크레인이 필요 없다.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는 포크레인 같은 것이다. 현대교회는 이제 집이 완성되었으니 기적을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 따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의 시작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십니까? 기적과 이적으로 말씀의 위력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완성되었으니 성령의 은사와 기적 따위는 필요 없다고요? 말씀이 완성되시 될수록 기적과 이적 역사가 더 활발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죠.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지식에 해박한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살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르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다고요? 궤변도 이런 궤변이었겠죠? 다음으로 은사는 사도시대에 끝났다는 주장입니다. 사도시대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가 사도시대에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은사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나 도로스를 번역한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사도시대에 끝난 그런 말이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약속을 믿으세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라고 하신 말씀도 믿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면서 사역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수많은 교인들이 어깨띠를 두르며 커피나 마스크팩과 생수를 선물로 나눠주면서 전도해도 콧방귀도 뀌지 않죠. 싸늘한 시선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이런데도 이 시대에 성령의 은사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죠. 참,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교회는 무너지고 기독교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시 따라서 3분짜리 영적 기도라고 주일날 1시간짜리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성공하며 살수 있다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을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한없이 무능하고 목사들은 무기력합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무지해서 성령이 없어도 천국에 갈수 있다고 믿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을 볼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라도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이 시대의 교회와 목사들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신들의 믿음의 실체를 깨닫고 그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회조차 잡지 않는다면 당신의 얼굴을 천국에서 볼 일이 없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